오늘 소문의 비결 파헤쳐볼 맛집은 간판부터 30년 가까운 전통을 자랑하고 그 명성 따라 손님들로 가득한데 뜨거운 열기 뽐내며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소고기 해장국. 해장하러 나왔는데 속이 쫙 풀리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술병이 있거든요. 해장하면서 왜 그런 거죠? 해장하면서 또 한 잔. 나를 빼놓고 해장국을 논할 수 없다. 해장국의 대표주자 섬지 해장국. 맛깔나게 입맛 데우는 뜨끈한 국물과 야들야들하면서도 쫄깃한 내장은 물론 핵심 중에 핵심. 중앙에 자리한 주인공 탱글한 섬지가 윤이 반짝반짝 나는 속살 자랑하는데 매콤 새콤한 김치까지 척 올려 한 입 먹으면 한 입이 투입되고 두 입이 수입되는 건 시간 문제. 입에 닿는 순간 무아지경. 네, 딴 데서 했었는데 거기를 자주 갔었지. 이제 이제 옮겨왔기 때문에 이제 또 우리도 따라서 옮겨오지. 아, 따라서 옮겨오신 거예요? 예. 항상 오면 항상 그 맛이에요. 여기서는 최고급으로만 사용을 해서 항상 맛이 똑같아요. 저기 뭔 산지 보시면 국내산으로 돼 있죠. 주 메뉴부터 밑반찬의 모든 재료를 100% 국내산으로 사용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은 섬지 해장국. 한 그릇 가득 푸짐한 건더기가 위용을 발휘하고요. 그 중에서도 손이가요 손이가 가장 먼저 손이 건다는 내장. 입속으로 직행하는 1번 타자라는데 향이 진짜 많네요. 다른 데 가면은 딱 맛, 냄새가 지금 딱 올랐을 때 냄새가 많이 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맛은 없어요. 냄새라는 게 비린내 뭐 안 나고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좀 약간 그 좀 씹는 맛이 있고. 네. 이런 여기 들어가는 구석 고기 이런 게 아주 다른 해장국보다 좋기 때문에 명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. 아, 명품이라고 그래요? 냄새는 훌훌 털어버리고 부드러움도 무장한 내장. 명품 섬지 해장국이라는 별칭까지 얻게 한 그 비밀 알아내기 위해서 주방으로 들어서니 묵직한 내장을 옮기느라 여념없는 주인장. 와, 이렇게 생겼구나. 오전에 새벽에 잡은 소 내장이에요. 하나만 잡아요, 거기서 식당에. 이거요, 이게 대창, 또 소창, 또 막창. 이렇게 세 가지만 이렇게만 모아놨으니까 이게 명창이죠. 네.